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총생산에 대해 연초보다 수출 위험성, 성장률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출장 기자단 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이 0.1%에 그친 것과 관련해 내수는 정부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부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.1%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한은이 8월 예상한 0.5포인트보다 0.4%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.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연말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